이거는 됐어. 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두지 말고요. 약간 여기가 좀 이 라인이 조금 안 좋은데 여기는 괜찮아 지금. 지금 가면서 와. 지금 고기. 어차피 근데 지금 고기는 필요 없어. 필요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짓지 말죠. 이제 있잖아. 주민을 많이 늘려야겠어 여기다가. 이제 입주민을 늘려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 입주민을 늘릴 타이밍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입주민을 한 곳에 좀 주민 도시가 있을 필요가 있고, 도시는 무조건 모아야 돼. 왜냐면 그 안에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도 지금 많이 모자르고. 주민 여보세요. 아씨, 야 그냥 가. 입주민 지금 고민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 안 돼. 지금 고민하면 안 돼. 이제는 고민하면 안 돼. 이거는 이게 많이 필요해. 아, 칸은 어, 나 칸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칸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또 필요로 하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 지어 줍시다. 자, 이게 칸이 이거는 또 내 칸을 좀 여기다가 해 줄까? 아, 한 번에 건설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잠깐만 여기다. 근데 뭐 아까 야 그래 여기다 짓는다. 이쯤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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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너도 여기 있지 말고 이왕이면은 낑겨. 그리고 필요한 게 또 있어. 미리미리 지어놔야 돼. 경찰서. 아, 또 칸수 또 이거 씨 안 맞네 이것도. 됐어 됐고. 자 하나씩 45개는 올릴 수 있네. 자 이거는 내가 따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이걸 올리면 안 돼. 이걸 올리면 안 돼. 얘네들을 올려서는 안 돼 지금. 얘네들 올려서는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얘네들 이제 하나씩. 어? 뭐야 이 건물에서 추가로도 올라갈 수 있어 지금? 아니지? 아아 그 사이에 있는 건물들이네. 어. 아 근데 얘네들도 올리고 올려야 돼. 지금 건물 올라가는 게 눈에 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다 올려 다 올려. 경영 레벨 14 됐습니까? 여러분 6천 회복했어요. 주가 6천 회복했어. 주가 상승 보세요. 좋았어. 자 이제 인구수 늘어나서 새로운 걸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봅시다. 멀지. 자, 많이 열렸어 지금. 자,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의상이야. 어허. 아, 자, 이걸 또 만들려면 또 아래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가자고. 일단은 여기다 짓고. 제발 작아라. 아, 나 이 칸수 이씨. 아니, 이 게임 제작진들 이런 거 딱 그거 안 되나? 고려 안 하나 얘네들? 에이씨.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가고 아마 와 진짜 칸수 이게 딱딱 두 개 딱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래야지 깔끔하죠 디자인이. 아쉽다 아쉬워. 이게 아마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쵸. 요 두 개를 이제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칩이랑 무슨 아이언맨 슈트 만드냐? 그냥 옷이 아닌데? 예, 자리 비우셔도 되고요. 일단 마이크로칩 만듭시다. 자, 이건 또 뭐야? 또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다 짓게 돼 있어. 지금은 다시 주가가 좀 불안한 시기예요. 빨리빨리 지어줘야 돼 지금 사실. 아 이렇게 지었네.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어? 이거 뭐 개발 이런 거다. 어어어. 짓는 꼬락서니 봐. 씨 짓는 꼬락서니 봐. 씨. 야 지금 전력이 모자라 전력. 개급해 지금. 지금은 전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칸수를 잘 보고요. 자, 칸수를 잘 보고 그냥 여기다 지으면은 이거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애매한 데다가 아, 그래. 여기 좋다. 그래 그래. 야,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는 입주민들 살게 해 주고 차라리 그래, 여기다 이렇게 하나 지읍시다 그냥. 약간 이 새끼 좀 정신병 있나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들. 이게 좀 지 혼자 말 왜 이렇게 많이 할까 막 이런 생각 들지. 그치.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이랬는데도 지금 전력이 시원치 않네요. 이럴 때는 이제 전력을 다른 데서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건데 바다 쪽을 파서 가지고 옵시다. 이제 바다는 자원이다. 명언. 자 닥쳐.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필요하네요. 이거를 지어줍시다. 여기야 적절하다. 아니야,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아, 저렇게 지워버렸네. 돌려서 해야 되는데.
개 안쓰므로 지었네 씨. 됐어. 이제 주가 상승한다 다시. 그래. 지금 여기 수력발전소 사실 있어서 잠깐만 내가 이거 다 늘렸나? 수력발전소? 됐어. 이제 레벨업 또 했어. 자 이제 보자. 애들 만족도 옷이 아직 모자라. 자 옷을 생산하는 곳이 여기였지. 자 이게 지금 아직도 좀 모자르다는 거야. 이게 여기다 지어도 되겠어. 이렇게 지으면 깔끔하다. 이게 최대 4개까지니까 그럼 이제 이게 아마 400불. 그렇죠? 안정권에 됐어. 이제 주가 4천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 입주민들을 늘려야 될 때예요. 이제는 입주민들을 늘려야 될 때입니다. 사사사삭 사사사삭. 으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무지게 사사삭 사사사삭 지어주고. 이것도 굳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됐어. 아 정보를 또 필요하는 정보충들이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됐어. 뭐야 아니 어떻게 이 그 영역이 안 들어온단 말인가? 자리 바꿔. 이런?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데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니들. 야 이 건물이 좀 이상하다. 여긴 영인하면 안되겠다. 뭔가 땅이 안좋은 땅이야 저기. 길이 멀면 그런다고? 그렇다면 개같은거 씨 조금씩 그러면 중간길 하나 만들어주지 뭐. 아 저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한계가. 여보세요 이씨. 딱 되는데? 그 의견 아닌데? 한 게 아닌데? 왜 뻥쳐? 그거보다 한계가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거고.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 정도 땅 있으면 대충 그냥 뭐 아 뭐 저것쯤이야 뭐 노가다 안 해 뭐 이러는데 웬만하면 내가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자 시민들을 이제 계속 지어야 됩니다. 됐어. 이거는 이제 내가 보다 한계친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지어주고 이거는 어? 아 다리가 아직 안 이어져서 그런 거지? 깜놀.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야, 이게 아무리 깔끔하게 지으려고 해도 공간이 애매하다. 됐고, 주가가 또 언제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야? 와, 식충이 새끼들 이거. 화물부터 좀 늘리고. 아, 이렇게 주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주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자, 지금 이제 또 다이아몬드가 없네? 자, 다이아몬드 잠깐만, 아까 캐는 거 내가 하나 만들지 않았냐? 이거네. 아, 이거를 내가 안 눌러줬구나. 됐어. 아, 전력이 없네? 전력이 없을 때는 하나 더. 와, 근데 야, 이거는 생각 잘해야겠다. 여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추가적인 게 없어, 더. 이럴 때는 아니다, 하나 더 있네. 잠깐만, 내가 아까 전력 다 지었고 하나 더 지어 그냥 짓고. 아, 이제 한계다. 이게 없어. 사냥을 나갈 때가 돼간다. 얘는 이걸 안 파네 아예. 지금 전력난을 빨리 극복을 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짓는 수밖에 없고. 와, 사람 인구수 장난 아니네. 아이씨. 아. 저거 어디서 사오지? 여기서 사야 되네. 300. 150. 야, 금방 해. 금방 저기 사냥 한번 나가가지고. 상황이 너무 안 좋겠네. 금방 해. 가만 있어 봐. 내가 도를 아니었어요? 아, 내가 도를 아니었냐? 나개 똥멍청이네. 아, 그래, 내가 도로를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길 아니온 거야. 아. 미쳤네. 도로 아니었어. 야, 도로도 이렇게 이으지 마. 그냥 여기 나중에 어떻게 건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여기 하나라도 뭐더 지을 수 있게끔. 일하는 노동자가 없어. 얘네들이 만족을 못해서 그래.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뭔가 불만이 엄청 많은 거야, 지금. 물이 없어. 물이 없다는 거야, 지금. 물이 가장 크네. 아니, 근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금방